여정현의 정책연구 사망권 8월 넷째 주 대선 후보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 분석 로메이커.org 로메이커.org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정책 현안 4만여 건을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 대한민국 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 방문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예, 지금부터 8월 넷째 주 주요 대선 후보들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 검색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준표 후보는 추석쯤에 골든크로스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검색량에서는 이미 골든크로스가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의 경우에는 유승민 후보가 공식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야권 후보들의 상대적인 검색량은 소폭 하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언론 재갈법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는데요. 검색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8월 25일 비전 발표회에서 다음 정권에서 조국이나 드루킴, 김경수 같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검색량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국방 포럼에서 군의 정신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고 검색량은 소폭 상승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언론 중재법을 처리를 강행하자 검색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 중재법의 경우에는 여권의 일부에서도 처리를 미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 중간부터는 충청권에서의 세몰이 나섰고 어느 정도 검색량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최근 최재형 후보의 검색량을 돌파하였고 8월 26일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검색량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검색량이 그 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감행을 하고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검색량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주중 이후에는 이재명 후보처럼 충청권에서의 새몰이에 성공함으로써 검색량은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러한 상대적인 검색량의 변동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동인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당내에서의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산토끼를 먼저 잡고 집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을 추진하였는데요.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비전 발표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학예라고 비난을 하여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가 된다라는 신조어를 창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언론 재갈법에 대한 비난을 하였지만은 큰 검색량의 유입은 없었고요. 8월 25일 비전 발표에서 다음 정권에서는 조국이나 김경수, 드루킹과 같은 경우는 없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주목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는 국방 포럼에 참석하여 군의 정신력을 강조하면서 검색량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유호한 입장을 보였다가 찬성으로 전환했는데요. 야권의 일부와에서도 언론중재법에 대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처리를 유보해달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검색량 유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중반부터 충청권에서 충청의 사임을 강조하며 새몰이를 하였고 대전을 K-사이언스의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검색량 증가에 소폭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뭐 비전 발표회에서는 큰 주목을 끌지는 못하였지만 26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검색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야권 후보들이 출마 선언 당일날 검색량이 상승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것처럼 그 후에는 검색량이 감소하였고요. 주 후반에 군 원격으로에 대한 정책을 밝혔지만은 검색량 유입에는 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에 찬성하였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이 뭐 검색량 유입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새몰이에 나서서 금강의 기적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였고요. 노무현이 꿈꾼 균형 잡힌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를 설명하여 젊은 층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8월 넷째 주 주요 대선 후보들의 네이버에서의 상대적인 검색량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책에 관심이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